끝. 헤아의 질문지 2PM은 이번 활동에서 화이팅 헤아의. 우리 화이팅하자. 딱 이런 느낌. 아이돌 준호는 행복해야해. 아티스트에게 잘해야해. 잘해야해. 잘해야죠. 저는요, 30대 애니콘은 20대 애니콘보다 건강해야해. 아하. 둘 다 중요해요. 맞아, 중요해. 2PM은 서로에게 그냥 이대로 해야해. 2PM과 핫테스트는 계속 쭉 해야해. 오, 센스 있다. 우영이는 앞으로 청소해야 해. 아니 여기 지금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. 요새 이제 앨범 준비하는 동안 저 집이 너무 이제 지저분해져가지고 나를 좀 가꾸는 느낌이 나. 그지? 고맙다요. 가곡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2PM 해야 해. 핫티스트는 행복해야 해. 네, 좋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우영아 좋다. 다음 찬성. 자, 찬성이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해. 지금까지 최선을 다 안 했군요. 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? 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? 나 그런 거야? 한 번 더 뭐 이 녀석. 나 아 이제 처음이야? 어. 나는 최선을 다 한 적이 없다? 우리 멤버들 이렇게 꼬인지 몰랐어. 두 번째. 자 과거로 돌아간다면 관리해야 해. 야야야 제가 우영이 막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2PM 할 거야 이랬는데 너는 관리해야 이거지. 관리라는 게 네. 단순한 어떤 체중 뭐 이런 게 아니라 네.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있어요? 예? 아니 아 요런 점이 좀 아쉽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. 좋아요 네네. 좋아요. 마지막 이제 하티스는 사랑해야 돼. 누구를 아직도 안 사랑했어요? 아니 내 말은 그거야. 하티네스는 사랑이다 뭐 이런 느낌이야. 그치 그러니까 정답입니다. 넘어갈게요. 너무 찝찝하네. 너무 찝찝하네. 자 민준이 30대 준케이는 20대 준케이보다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야 해. 네? 아니 해야 해라고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해를 붙이려고 하려고.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해야 해. 어 그래 그렇지. 아니 그냥 되어야만 해야 해. 2PM과 아티스트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만나야만 해야 해. 진짜 맞네. 점점 한국어가 그죠. 이게 해야 해가 사실 어디는 또 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. 어렵죠. 뭐 어쨌든 뜻은 아시게 뜻은 네, 아시면 전달 다 됐어요. 네 이해해 주세요. 자 마지막 세균이요. 저는 2PM은 이번 활동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해야 해. 약간 그런 거네. 야, 나 너 좋아하냐? 약간 이런 거네요. 그런 거지. 나도 모르게 좋아하네.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어. 오, 좋아. 다음 거 아이돌 태견이는 감사해야 해. 아티스트에게 더 많은 활동으로 다양한 모습 보여주도록 해야 해. 아, 정말 오케이. 100점. 아, 좋아요. 100점. 오늘 이 컴백쇼 녹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언제쯤 우리 멤버들의 생각을 이렇게 시원하게 들었을까.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. 무대가 가장 그리웠고 그 대기실에서의 좀 왁자실 거랑 시끄러움 이런 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. 당황했구나. 아니 너가 계속 물어보길래 노래하고 있는데 물어보길래. 근데 20대 때는 진짜 활동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여유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우리한테는. 저를 포함해서 멤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건강을 지켜야 해. 인 것 같아요.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뭐 우리 멤버들이 서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여러분 오래 기다렸죠? 컴백쇼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 들고 늘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쇼를 보면서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동 시작이니까요. 이번 활동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예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